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닭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만드네요. 그동안 제가 좀 일도 많고 해서 좀 많이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쉬느라고 영상을 좀한 2주 정도 넘게 못 올렸습니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해 주시고 하셔서 이제 좀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번 또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재밌다? 보다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법한 내용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남자분들이 소변 줄기가 세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일단 방광이 있으면은 우리 몸에 이제 정상, 이제 방광이 이제 풍선같이 늘어나는데, 정상적으로는 한 300에서 400ml 정도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300ml 정도. 그리고 이제 최대로 채울 수 있는 거는 500ml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ml 정도 이제 방광에 소변이 차면은, 조금 좀 소변이 마려운데, 이제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되고요. 300ml 정도 차면은 이제, 화장실 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 350ml부터는 이제 못 참습니다. 이제 소변이 너무 급하다, 이렇게 되고요. 400ml 정도 소변이 차게 되면 이제 긴급 상황이 됩니다. 이때는 그냥 찔끔찔끔 나오고, 막, 다리 꼬고, 뭐, 애국가 부르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400ml 정도가 이제 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변을 봤을 때 소변 줄기가 세게 나온다, 이거는 이제 뭐 방광 이렇게 압축하고 소변을 내보내는 그런 건데, 아무래도 좀 양이 많을 때좀 줄기가 세다, 이런 걸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변이 적은데도 소변을 이제 보게 되는 경우, 이제 자주 보게 되는 경우, 이제 소변 줄기가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단뇨라고 하죠. 소변이 많이 꽉안 찼는데, 방광에. 근데 소변 이제 자주 보는 걸 단유라고 하는데, 뭐, 방광염이라든가,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잔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소변 보고 나서 뭔가 시원치가 않고, 소변 다본것 같은데, 방광에 여기 좀 볼록한 느낌이 있고, 이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변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소변량이 방광에 남아 있는 거를 이제 잔뇨라고 해요. 정상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소변이 남을 수가 있는데, 이제 소변 보고 나서 배를 진찰해 봤을 때 방광이 이제 만져질 정도라든가, 그럼 이제 좀 남아 있는 소변량이 많은 거고요. 아니면 소변줄을 꽂아봐서 소변량을 체크해 봤을 때 소변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 이제 잔뇨감이 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소변량이 아까 얘기된 대로 소변을 보고 나도 일정량이 좀 남아 있는데, 100ml보다 작으면은 이제 정상이라고 하고, 그것보다 많으면 이제 소변이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방광을 눌려봐서 좀 커져 있나도 알아볼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일단 소변줄을 꽂기에는 너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요새 이제 초음파 기술이 발달해서 초음파로 소변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변 보기 전에 약간 마려운 정도에서 초음파를 해서 방광에 소변이 어느 정도 있는지 측정을 하고, 이제 소변을 보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광 초음파를 다시 해봐서 소변량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보는 거죠. 그래서 소변을 잘 배출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소변 줄기가 세다, 이거와 좀 관계가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소변량을 이제 많이 배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소변량이 좀 많이 남아있다면은, 뭐, 좀 방광이 염증이 많이 돼서 이제 좀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뭐 방광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검사를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좀 영상 만들어서 좀 흥미로운 내용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한번 열심히 영상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몸편 만편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